네, 안녕하세요. 버거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제가 몇년 동안에 계속 IT 보안 QA라는 그런 컨셉으로 많은 그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답변을 드리곤 합니다. 항상 고민하는 것은 이제 진로죠. 그래서 진로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들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일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고, 그런 질문들을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이는 모의키나 무엇인가나 아니면 실무자가 말하는 모의키 이런 책들을 이제 저도 쓸수 있게 됐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이렇게 보안 IT 보안 진로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 역시나 거기에서도 이제 모의해킹 분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것을 이제 준비를 해야냐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저도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를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제목에 나와 있는 그 구인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미리 좀 분석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구인 페이지들을 봐도 힌트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요거를 이제 좀 준비를 하면서 여러 사이트, 여러 그 회사 사이트의 구인 페이지들을 좀 봤는데, 자세하게 기재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혀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하나 좀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한 사례 같은 경우에도 S사의 이제 신입 채용인데, 솔직히 신입 채용으로 할 때는 조금은 이렇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조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앞에서 이제 항상 이야기했던 그 4년제 정규 학사 졸업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준하는 그런 자격증 취득자, 이런 자격증에 대해서 우대 조건들이 써 있고, 나머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현재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어떤 거를 준비할지에 대해서 혹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웹 취약점 진단, 웹 해킹을 할수 있는 사람, 그 다음 모바일 취약점 진단, 모바일 해킹을 할수 있는 사람, 이렇게, 그 다음 뒤에 보면은 위에 쪽이 분명히 모의해킹에도 불구하고 또 모의해킹이라고도 써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입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사실 이걸 상세히 좀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요. 이거를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좋게 말하면은 너무나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너무나 벽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페이지가 너무 자세하게 나오면은 또 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 귀찮음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요거 가지고만 하고 좀 해석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요. 자, 우선은 이제 앞에는 이제 웹 취약점 진단하고 모바일 취약점 진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도 영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이 거의 70에서 80%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웹이에요. 사실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웹쪽 서버하고 통신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자체 취약점들도 당연히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웹 서비스에 대해서는 똑같이 웹 취약점 진단을 하듯이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모의해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모의해킹 진단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타스크가 있습니다. 뭐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그런 모의해킹도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시스템 해킹, 그 다음에 이제 뭐 네트워크 해킹, 그 다음에 리버싱,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요하는 그런 해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마다 다 달라요. 뭐 IoT 서비스에 가면은 또 IoT에 관련된 어떤 펌웨어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리버싱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사에 가면은 또 게임과 관련된 게임 해킹, 우리가 클라이언트 리버싱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서비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기재를 하면은 사실 엄청난 기술들을 요구를 하게 보여요. 뭐 리버싱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 또 이제 보안 솔루션 우회에 대한 것들도 지식들을 습득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자세히 기재를 안한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하지만은 분명히 모의해킹 분야에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다음에 모의해킹 하나에 소스코드 진단이라는 파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회사 것들을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인 페이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회사에서 자세한 정보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다른 회사에서 혹시나 자세하게 나온 것을 봐서 이것들을 매칭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이트, 신입공제 채용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조금은 더 이제 좀 자세하게 나왔지만은 여기에도 조금 이렇게 이렇게 범위가 좀 러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예킹 파트라는 것이 똑같이 있는데 여기 모예킹이라는 것은 아까도 앞에서 똑같이 웹 쪽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리버싱 기술이나 그런 것들도 필요한다는 그런 이유,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모예킹, 아까 얘기했듯이 시스템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 해킹이나 그런 몇 가지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좋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소스 분석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 다른 회사입니다. 똑같은 S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스 분석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소스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소스 코드 진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저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신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소스 분석이라고 쓸 때는 보통 소스 코드 진단을 합니다. 모이에킹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이 소스코드 진단이란 것은 뭐냐면은 이 모이에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박스예요. 그러니까 도메인 정보하고 IP 정보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웹 취약점이나 모바일 취약점 진단을 하는 그런 관점이고 소스코드 진단 같은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보고 역으로 여기에서 어떤 파일에서 어떤 그런 변수값에서 취약점들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화이트박스 화이트박스라고 이야기도 하고도 하는데 소스코드 진단이라는 말이 더 이제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코드 진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자바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C 언어 요걸 두 개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고객사 서비스를 보면 이제 장고 파이썬으로 된 그런 환경들도 있는데 사실 요거는 어떤 환경으로 만들어질지는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펄로 만들어진 환경 뭐그 뭐죠? 뭐 라즈베리 펄인가 뭔가 아무튼 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펄로 만들어진 그런 서비스로 된 곳을 소스 코드 진단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이제 개발 언어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또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뭐 리액트도 있고 뷰.js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한다라고 제가 딱 답변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국내에서는 보통 공공기관이나 그런 대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자바 쪽으로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바하고 JSP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소스코드 진단을 조금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더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진단, 취약점 진단이 있는데 인프라 진단하고 또 모이킹하고 좀 다른 업무예요, 사실이요. 이 인프라 진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인프라에 대해서 보안 설정들이 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요것들을 이제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자 권한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안 설정을 해서 나중에 혹시나 외부를 통해 가지고 내부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부르고 보통 인프라 취약점 진단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도 예전에 유튜브로 참 상세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반으로 보안 설정이 잘돼 있냐, 안돼 있냐를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금융권 같은 경우는 또 금융권 나름대로의 또 다른 또 체크리스트가 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진단인데, 여기도 그냥 모바일 진단이라고 딱써 있잖아요. 근데 뒤에 다른 굳이 그 구인 정보들을 보이면은, 우리가 안드로이드하고 iOS 쪽이 집중적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봐도 윈도우즈 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네, 저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하고 iOS 쪽에 모바일 진단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이렇게 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만 보더라도 우리가 신입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금방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 더 다른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방향이죠. 어떻게 보면 구인 페이지가요,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이거를 공부를 해야만이 우리 회사에 올수 있어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 방향을 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위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위에 선배들이 있으면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닥쳐서, 그러니까 나는 되게 교육도 많이 받고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구인 페이지에 봤더니 나는 모바일 진단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안 했는데, 나중에 모이킹 뭐 구인 페이지를 신입했더니 다 모바일 진단을 요구를 하네 라고 하면, 그때야 이제 모바일 공부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거꾸로 우선은 방향을 좀 어느 정도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할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신입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입을 뽑는다는 그런 페이지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경력 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는 훨씬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더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특강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 신입 페이지뿐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경력 페이지들 한번 보시면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요거를 보셔야 합니다, 사실요. 근데 요거는 이제 경력 페이지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앞에하고 조금 교집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돼요.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K금융사 쪽에서 뽑는 경력 지원인데, 다른 경력 지원 모집 페이지를 보더라도 매우 디테일합니다. 디테일한 이유는 경력 페이지를, 경력자들을 뽑는다는 것은 정말로 그냥 뭐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인턴 과정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경력자가 와서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 절차들을 만들어 가고 바로 업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력자들을 뽑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해요. 요거 요건들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그냥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경력 페이지들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저희가 신입 쪽에 되어 있는 거하고 포함이 된 것이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렇죠? 요네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하고 iOS 진단 경험자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죠, 웹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취약점 진단 같은 경우는 서버 네트워크 보안 장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프라 진단, 취약점 진단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몰라요, 이게 어떤 거냐고, 어떤 거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서버 네트워크 보안 장비. 그 다음에 보안 장비 같은 경우에도 많죠? 예, 많이 있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윈도우즈만 있는 게 아니고 리눅스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진단 가이드, 여기 위에 써 있죠. 요거예요, 요거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어떻게 보면은 요쪽하고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 부분들이 다 여기를 다 포함을 시켜요, 이만큼은요.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요것이 여기하고 많이 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입을 하던, 나중에 경력자로 가시던 요 기술 가이드는 꼭 보셔야 합니다. 네, 꼭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소스 코드 진단 툴에서, 앞에서는 그냥 소스 진단 분석이라고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명확하게 어떤 거를, 예,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소스 코드 진단 도구가 포티파이하고 스페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몇년 전, 몇십 년 전부터, 이게 한 10, 2, 3년? 그 전부터죠. 15년 전, 15년 전. 그때 이제, 원래 포티파이라는 것이 이제 품질 쪽에, 이게 소스코드 품질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가, 그한 15년 전 정도부터 이제 보안 쪽으로 점점 항목들이 추가가 되면서, 요게 좀 히스토리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티파이하고 있고요. 스페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도구예요. 그래서 스페로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신입 입장에서는 구하지 못하죠. 사실 경력자 입장에서도 요 소스코드 진단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도구들을, 예, 구해서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이 포티파이나 스페로 쪽의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이드나 어떤 도구인가 그것들을 좀알 수가 있고요. 요거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요거하고 뭐 비슷한 수준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흉내를 낼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 여러 가지, 오픈소스에 관련된 소스코드 진단 도구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주위에 이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선배들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조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대기업 금융권 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뽑는 겁니다. 보통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는 모의해킹을 수행한 자만 뽑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요. 관리까지 같이 해줘야 합니다. 이 관리라는 것은 여기서 말했던 이런 것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업무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는 이제 보안 장비에 대한 어떤 운영까지도 이렇게 관리를 좀 맡은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 PC에 대해서 단말에 깔려져 있는 그런 솔루션까지도 업무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뭐 조직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르겠지만은 이 모의해킹 수행만 하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런 TO도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모의해킹이라는 컨설턴트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금융권이나 대기업 쪽으로 좀 이직을 하고 싶다, 내가 한번 5년 정도 경력을 쌓고 꼭 금융권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미리 좀 보안 쪽, 관리 쪽 파트, 어떤 정책이나 그런 금융권과 관련, 전자금융과 관련된 그런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 준비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대기업에 있다가 또 금융권 쪽까지 좀 경험이, 이렇게 이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또 자세히 좀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구인 페이지들을 몇 개를 분석하고 좀 매칭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개월수로, 이게 몇 주마다 아니면 개월수로 이렇게 취약점 분석 보고서나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준비를 해 나가시면은 생각보다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